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2013년도인가 이런 경우인데, 이제 사각턱 이렇게 과절제된 환자, 턱을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수술 전에 이렇게 없던 거를 이렇게 만들어준 그런 경험들이 이제 있었고, 또 이렇게 개턱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런 뾰족한 턱을 약간 볼륨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됐죠. 또 양악 수술하고 이렇게 볼륨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볼륨을 더 메꿔주는 볼륨으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하는 작업도 했고, 양악 수술 후에 이런 축은 좋아졌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양악 수술 후에 오히려 더 삐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악 수술 후에 더 삐뚤어진 경우에 이거는 액시스는 더 좋아졌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기울어진 얼굴 축이 일자로 되긴 했는데 이렇게 볼륨이 차이가 나버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는 얼굴이 더 삐뚤은 거죠. 그래서 이쪽에 그러면 뼈 볼륨을 좀 채워주자. 물론 이 경우에 여기를 더 잘라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긴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마음껏 또 자르지도 못해요. 그러면 여기를 조금 만들어주자 해서 이쪽에 요만한 볼륨을 넣어주고 이게 수술 전, 이게 수술 후 모습이에요. 그래서 액시스가 좋아지고 이렇게 볼륨이 좀 채워지니까 오히려 삐뚤 모습이 좀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이들 아시는 무턱이에요. 그러니까 무턱이 사실은 뭐 실리콘도 넣고 지방도 넣고 필러도 넣고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수술인데 불구하고 단점이 뭐냐면 아주 심한 무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뭐 여기가 조금 없는 경우는 뭘 해도 상관없어요. 뭐 필러 맞아도 되고 진피 넣어도 되고 뭐 실리콘 넣어도 되고 돼요. 근데 이렇게 턱이 아주 작아서 하악 외소라고 불릴 만한 친구들한테는 마땅히 해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사실은 방법이 없으니까 요 정도 하고 만족하자 하면서 좀 내비로 뒀던, 좀 포기했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프린팅 재건하면서 이런 친구들한테 그러면 턱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해봤는데, 수술도 환자가 느끼기에는 되게 간단하고, 뭐 금요일날 수술하고 월요일날 출근하는 분도 이제 있으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결과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또 이게 블로그에 포스팅도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수술한 환자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턱이 없으면 사람이 좀 맹해 보이고 이런 느낌도 있고, 또 이렇게 목하고 턱이 경계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작은 턱을 단순히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에까지 볼륨을 줘서 쉽게 말하면 여기 턱선을 만들어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턱선이 만들어지면서 턱이 전진이 되니까 이중턱도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된 겁니다. 또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거 뭐 무턱인 친구들은 대부분 수면무호흡증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수술하고 나서 기도도 좀 넓어지는구나. 그래서 요건 데이터를 계속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확장 효과도 어느 정도는 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앉은 자세에서 수술 전에 찍은 건데 가장 좁은 데가 한115 정도 돼요. 근데 수술 전에 이제 누운 자세에서 찍은 CT를 보면 제일 좁은 데가 38제곱밀리미터 정도 돼요. 근데 수술 후에 앉은 자세를 보면 가장 얇은 데가 247이거든요. 여기는 10, 115였는데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꽤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티졸골인이 이제 뭐 하는 수술로 얼굴을 갸름하게 만들려는 이제 수술이 굉장히 많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이제 V라인 좋아하는 그 유행 때문에. 그 V라인 신나게 만들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매달린 턱,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의 이런 매달린 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턱뼈가 없어지면 갸름해질 줄, 턱이 이렇게 잘라지면 갸름해질 줄 알았는데, 여기 살이 이렇게 늘어지는 거죠. 그래 보면 이렇게 매달린 턱, 영어로는 행잉 친 또는 저는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에 이렇게 늘어지고 꺼지고 늘어지는 이런 턱 라인이 꽤나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볼륨이 부족한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에 비대칭도 교정하면서 이런 보형물로 볼륨을 좀 만들어줬더니 이런 얼굴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턱선을 뭐좀더 정상에 가깝게 비슷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술로도 활용이 될수 있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뭐 턱에 보형물을 넣었다가 염증이 나고 막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막 염증이 잔뜩 난 분이었어요. 그래서 뼈가 이렇게 녹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막 마땅히 넣어줄 것도 없었어요. 막 보형물 넣었다가 보형물 다 빠져내고 근데 나사는 박혀 있고 또 뭐 넣었다가 또 염증 나서 지방 넣었다가 염증 나서 또 긁어내고 진피 넣었다 또 긁어내고 막 이런 식으로 몇 번의 염증 과정을 겪으면서 뼈가 이렇게 다 녹아 없는 상황이 된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 지금 뭐 대학에 가서도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제 이러면서 그냥 뭐 지방이나 조금 조금씩 넣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 환자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CT를 보니까 워낙에 이만큼 있어야 될 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 빈자리 메꿔주는 보형물을 만들어준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외상. 사고가 나서 턱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 부러지고 여기 부러지게 된 거거든요. 여기가 부러지고 여기가 부러져서 이렇게 고정을 수술을 이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을 때 뼈는 수술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러진 부분에서 이렇게 뼈가 흡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양이 돼서 이쪽 부분을 또 정상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외상으로 인한 것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거였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미용 목적으로 이렇게 중안면부 함몰이 돼 있고 이렇게 이 삐진 입처럼 오리 입술처럼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의외로 조금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 코 옆에다가 입 위에다가 이렇게 보형물을 만들어 넣어주면 이런 느낌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시행을 해봤는데 결과는 굉장히 뭐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다만 코가 어느 정도 높이가 돼야 이 수술이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인매가 변한 게 요 얼굴이 이렇게 삐져 보이잖아요. 좀 사람이 좀 뾰루퉁해 보이고, 근데 이렇게만 해놔도 조금 새초롬한 느낌이 생기면서 조금 세련되지는 느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 지을 때도 뭐 이렇게 크게 무리 없고 불편하지 않은, 위에가 수술 전 모습이고 요건 밑에가 수술 후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은 결과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부상성형이라고 해서 이제 뭐 정수리가 납작하다 또는 뒤통수가 찌그러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전에는 여기를 조금 째고 여기다가 이제 본시매트를 넣어서 손으로 쪼쪼쪼쪼 이렇게 만져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두 번 수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이렇게 좀 찌그러진 부분, 요런데 꺼진 부분, 요런데 울퉁불퉁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뒤통수랑 정수리랑 이렇게 두 번이나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모양이 여기가 꺼져 있어서 뭐 환자분 말로는 이게 머리를 하면 여기가 쑥 꺼진다나? 아무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수술해서 이것도 보형물 만들어서 실제 수술할 모습이고요. 또 이마에도 비슷한 일을 해서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만 볼록하고 여기는 꺼져 있는, 아무래도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여기 짱구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만 튀어나오고 여기가 없는 그런 모습이 두 번이나 했는데도 만들어져서, 또 윗니마만 튀어나오고 여기가 없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져서 저한테 오신 분인데요. 다 제거하고 좀 매끈하게 만들어서 약간 남성적으로 이렇게 조금 안화상 조금 만들고 여기 꺼지는 거 만들어서 조금 수술 안 한 자연스러운 이마를 만드는 거를 한번 해봤던 경우고요. 또 한 경우는 실리콘이에요. 이마에, 저도 옛날에 실리콘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마에 실리콘 넣어서 이렇게 좀 동그란 이마, 이게 굉장히 한때 유행했었거든요. 여성적인 이마를 만든다고 해서. 근데 이제 실리콘의 부작용이 1년에 한두 번씩 그 물이 차거나 피가 고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맨날 그러는 건 아닌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할 때 또는 뭐 컨디션 아주 안 좋고 피곤할 때 이럴 때 여기 막 물 차가지고 빵빵하게 돼서 아픈 경우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실리콘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막상 실리콘 제거하면 맞더니 또 늘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분신매트로 보형물을 만들어 보자 해서 했는데, 이렇게 동그란 이마는 여자는 괜찮은데 남자는 사실 별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남자분인데 여기 동그란 이마를 조금 남자 이마처럼 이렇게 눈두덩이도 조금 튀어나오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형물 이렇게 만들어는, 이제 본시멘트는 지금 이마에 있는 게 한 5년 됐는데요. 뭐 실리콘처럼 피가 차거나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